오늘 여러분 라이브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같이 대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은 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아, 20대.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네. 그럼 생각하실래요? 저는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책을 졸라게 많이 읽으면서 책만 많이 읽진 않을 거예요.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볼 거예요. 알바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무자본인 사업도 많이 해볼 거고, 왜냐면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사업을 또 많잖아요. 네. 무자본인 사업도 많이 해볼 거고, 사람도 많이 만나볼 거고. 왜? 20대라는 거, 특히 20대 초반은 잃을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안티프레지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쨌든 진짜 20대 여러분 들으면 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를 해줄게요. 처자진 않을 거예요. 내가 20대 때 진짜 많이 한 게 처자인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처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은 8시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건강해져서 막 잠을 줄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막 12시간 자고 막 11시간 자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미드 많이 보고 저도 게임 했는데, 20대로 돌아가면 게임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대라는 게 뭐냐면은 10대가 뭐죠? 10대는 입시의 시대예요. 그거가 이제 한번 겪어갖고 이미 승부가 한판 난 상황인데, 신사임당님도 저한테 옛날에 말했던 게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막 스카이 나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뭐랄까, 이게 회사에서 올라가는 거 한계를 느끼셨다고 저한테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당국대 출신이고 네. 저희 국장급 이상에서 우리 학교 선배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신사임당님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학이 되게 메리트가 있지만 전부는 아니더라. 그죠.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고 특히 20대 때 열심히 미리 해놓으면은 그 큰 거를 다 뒤집을 수 있더라. 왜냐면은 나는 신사임당님, 그러니까 신사임당님도 내가 막 욕했다고 욕먹는 게 되게 가여울 거예요. 네. 나는 신사임당님이 옛날에 사기꾼이라고 욕먹는 게 너무 가여웠거든요. 왜냐면 신사임당님 친구가 내가 알기로 우리 그 다마고찌님이랑 네. 그 셰프님, 네. 그 다음에 그 음악 하시는 분, 네, 맞죠? 이 세 분이 베프 맞죠? 네. 음악 하시는 분도 베프 맞아요? 아니 그 친구는 그냥 아는. 아 그냥 아는 친구? 네네. 근데 셰프는 베프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임당님 친구들이 다 유튜버로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친구 데리고 설마 사기치진 않을 거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죠? 나는 그걸 아는 상황에서 뭐 이 새끼네 사기네 뭐 나보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내가 본 것만 해도 그건데 댓글에서 진짜 미친놈 많았어요. 그때가 왜 좋았어요? 그때가 쾌감이 있었어, 변태같이? 아니, 그때 성장률이 좋았어. 아. 그게. 바이럴이 되죠. 아. 근데 그때, 요즘에는 너무 이슈가 없어서. 어. 예. 이슈 한번 만들어드려, 내가 오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20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하면서 실천을 많이 할 것 같고, 아, 더 결정적으로 말해드릴게요. 실패를 뒤지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뭐였죠? 나랑 신사임당님이랑 그때 신사임당님 차에서 우연치 않게 나온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실패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아니라 젊어서 고생은 유튜브 컨텐츠다. 진짜 명언이었잖아. 왜냐면 신사임당님이 그때 되게 빡치듯이 말했거든요. 왜? 신사임당님이 갑자기 잘 나가니까 그런 댓글이 달린 거. 이 새끼 앉아서 그냥 쉽게 떠들어 먹는다 그랬는데 신사님이 나한테 진짜 분노에 찬 걸로 내가 5년 동안 한 걸 3개월에 다 털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게 여러분 나름 5년 빡세게 살았으니까 그게 메리트가 있었던 건데 이제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되게 쉽게 치부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여러분 최소한 유튜브 컨텐츠다. 컨텐츠는 된다. 예,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님이 20대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건가요? 그 지금 이 시점에서 20대여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2000년대 초반이 네, 네. 아니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오 요즘에 인터뷰 많이 하더니 되게 잘 잡네. 예. 아, 네. 네, 네. 지금 딱 일어났는데 내가 20살이야. 오 괜찮다. 역시 PD야. 네. 아니요 아니요.
내일 눈을 떴는데 스무 살이고 아무도 없고, 네. 예, 저 아직 그 당국대 1학년이 됐어요. 어. 그러면 저는 멘토를 만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아, 씨발. 나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건 삐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편집하면서 나 지금 X몽에 소름 돋았어. 왜냐면 사실 사람이 20대 때 시도를 한다, 아까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이 없이 그냥 20대예요.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하는지가 되게 또 막막할 것 같아요. 그때 20살에 내가 뭘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고, 1년에 시도를 하려고 해도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 뭐 책을 본다면 이런 걸 읽어볼 수 있고. 존나 깊다.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저는 난 신사임당이 너무 좋은 게, 내가 유튜버 중에서 만나는 사람이 책 그림, 내 유튜브 많이 만났거든요. 네. 책 그림 강가장 신사임당님밖에 안 만나요. 근데 왜냐면 나랑 가치관이 공유가 별로 안 되니까. 네. 그냥 멘토 이런 거 하면 사기꾼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신사임당님 만나서 안티프레젤 얘기 막 미친 듯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저 만나서, 내가 신사임당님을 먼저 연락을 했어요. 네. 왜냐면 신사임당님이 하고 있을 고민이 다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나 만나서 했던 제목이 뭐였냐면은 유튜브 하길 잘했다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면서 상단이 막혀 있는 건 다 정리하고 상단이 열린 것만 다 나더라. 네. 그래서 좀 그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나는 우리 신사임당님이 대견해서 내가 최근에 먼저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셨죠. 뭐 이슈가 될 뻔한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전화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식품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신사임당님이 한 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네, 맞아요. 한 시간 동안. 진짜 왜냐면은 나는 우리 동생이고 고모지만, 고모 동생이지만 너무 아끼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그냥 오지랖으로 그거 하지 말고, 뭐 그 사람 만나지 말고, 뭐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정리했어, 이 다음에 뭐 상단 뭐 열렸어, 막 그러면서 왜 이거 안 해, 막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나랑 나중에 이거 해야지, 막 이러면서 잔돌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성공한 거는, 여러분 저는 되게 쉽게 성공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은, 당연히 여러분보다 노력은 100배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갖고 있는 부에 비하면 되게 쉽게 성공한 거거든요. 신사님 제가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잖아요. 당장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솔직히 여러분, 저는 당장 내일도 수십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묶여놓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신사임당님이 하고 싶었던 걸 20년에 다 했어요. 1,000권의 책을 읽은 대학원 선배를 만나고, 네. 송지호 부사장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다가 언제부터 대화를 했냐면은 29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랑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 가서 아빠랑 전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나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의 마인드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거지 같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진짜 더럽고, 세상에는 내가 약자고, 세상엔 강자가 넘쳤고,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에서 성공하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를 그때 29살에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아빠랑 베프를 먹은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에 만나면 너 언제 10억 갚을 거냐 그래요. 저랑 아버지는 철저하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니다. 요번에도 시골 오는데 아들 10억 갚아야지. 와, 진짜 잔인해 우리 아버지. 뭐 딴 집은 뭐 상속 어떻게 이게 아니야. 10억 언제 갚냐고. 10억짜리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가끔 보면. 그렇게 해서 저는 송지호 부사장님을 만나갖고, 제가 한 번 만날 때마다 부사장이잖아요 삼성에. 네, 네, 네. 3시간 독대를 해, 2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안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멘토를 만나려고 이 사람, 내가 삼성 종합 그거 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장 부사장을 만나러 들어가니까, 내가 그 2시간 전에 삼성에 들어가서 질문에 밑줄을 그으면서 부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막 재롱을 떨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거기서 노바디 노바디, 그때 우리 그 노래가 인기였는데, 그거 원추 이런 거 부른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연구는 뭐가 진행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에 송지호 부사장님이라는 멘토를 만나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삼성 면접을 볼 때 상무가 졸라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아, 부사장을 봤었으니까. 그냥 농담 따먹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인사과 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을 할 때 인사 부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신 박사님은 천재 스타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돌려 말한 거. 너 씹새끼 또라이냐 이거예요. 농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면접 보는데. 그다음에 제가 삼성 화재 면접도 1차까지는 붙었거든요. 그건 이탈리아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면접 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방재연구소에 인터뷰를 봤는데 내 인생의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10점 10점 평가 불능이라고 받았어요. 아, 이 새끼는 또라이라서 뭔지 평가가 불능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평가 불능.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속이 시원한 게 뭐냐면은 이런 대단한 사람한테서 멘토를 찾겠다는 게 나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이 대단해. 아, 왜냐면은 고 작가님이 그러거든요. 책에 멘토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제 고 작가님이 40대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으면 존나 좋구나. 네, 맞아요. 졸라 빨리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멘토 한두 명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도 신박사 TV 그거 뭐냐 여기 신가스 티타임 30명 오시거든요. 아 맞아, 속초에서 하시잖아요. 그걸 서울에서 거의 90%가 와요. 내가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시간이라도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욕을 하냐,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안 쳐들어. 쌍욕을 퍼부어야 정신을 먹어. 거기서 당연히 사람을 10% 잃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오는 10%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따라올 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진짜 우리 주선생님께서 진짜 신사임당님께서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말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멘토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나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못된 멘토가 뭐냐면은 한두 살 선배예요. 한두 살 선배가 멘토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오히려 나쁜 말만 들을 수 있을 확률이 그렇죠, 높지 않나요? 예. 진짜로요? 그리고 원래 또래들은 자기의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직장에서도 한 해 두 해 선배들 굉장히 자기 회사나 부서나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신사임당님? 저는 보통 7시? 네. 내가 여기서 상의 없이 약속하는 거야. 빡속 X의 강연 미니멈 100만원 주고 부르겠어. 강연해. 아 진짜요? 무조건 와서 강연해야 돼. 왜냐면은 너무 훌륭해서 빡독 X에서 신사임당님을 만나고 내가 미니멈 100만원 측정했어.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무조건 신사임당님 해갖고. 강연 해보셨어요? 네, 강연이라기보다 강의를 했었죠. 강연이요. 그 네. 200명 모아놓고. 아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그다음 유튜브 송출 뭐 얘기하고 이런 건 안 해봤죠. 신사임당님 내가 여러분 섭외했습니다. 네. 빡독에 참여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20대 때 이걸 했으면 좋겠고. 미쳤나봐. 837명이야.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이 광신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50만 대 유튜버로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뭔지. 아니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실시간 예고 없이 그냥 켰는데 이렇게 800명이 넘게. 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사임당님도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난 진짜 좋아요. 한 시간 떠들었으니까 내가 갑자기 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 이제 신사임당님 컨텐츠 찍어야 되니까 우리 신사임당님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또 만나요. 안녕. 미안해. 우리 졸꾸러기들 내일 또 졸꾸러기들이랑 한 다음에 올릴게요. 사랑해.